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 사실 시장의 반등세는 조금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시 한번 시장의 분위기가 살짝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맵의 오현진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뭐 연준의 금리 인상에 관련된 이야기가 간밤에 또 나왔고, 블러드 총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뭐 최근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글로벌 경제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낙폭과대로 인한 반등이 조금 나왔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되면서 좀 지수가 올라왔는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간밤에 미국 쪽에서 약간 매파적인 언급이 또 나오기도 했고, 또 중국 관련된 시위라든지, 이전엔 없었던 또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기업들의 실적 컨센서스가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이런 관점에서 회복되는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방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네. 저는 박스권이라고 봐요. 현재 시점에서는. 네, 그래서 연말까지는 크게 오르거나 크게 하락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분들이 다 얘기하시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섹터라든지 종목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뭐 섹터라든지 종목만 봐야 되는 시장이면은 가장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뭐 피봇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전반적인 상황을 함께 뭐 훑고 가시죠. 네. 일단 그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증시를 반등시킨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으면 지수가 여기서 더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일단 컨센서스를 보면 다음 달 FOMC에서 50bp 인상이 컨센서스잖아요. 그래서 50bp 인상 정도만 해서 뭐 지수가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물가 인상 전망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 내년에 소비자 물가 4.5% 전망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내년 소비자 물가 3.6% 전망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연준이라든지 국내 금통위의 물가 목표치 2%이기 때문에 이거랑은 좀 격차가 커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금리 인상 속도가 어쨌든 멈춘다고 해도 인하까지는 아직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고금리인데 여기서 조금 더 올린 고금리를 기업이 감내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의 고금리 환경에서는 지수가 팍팍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또 환율인데 지금 환율이 이전 대비 안정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도 별로 좋진 않아요. 결국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증시가 반등을 할 건데 외국인이 환차익을 노리고 국내 증시를 사려면 무조건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완만한 원화 강세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면서 계속 환차익이 나는 구조인데 이렇게 이제 환율이 뚝 떨어져 버리면은 현재 위치에서 더 크게 원화가 강세로 딱 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환차익을 노리고 또 급격하게 국내 주식을 산다? 이렇게 보기엔 또 어려운 거고. 어쨌든 아시다시피 다음 달에 연준이 금리를 또 인상하게 되면 국내와 금리 격차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사는 속도도 둔화되겠죠. 수급 공백이 발생한다라고도 보셔야 될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제일 큰 문제죠. 그래서 4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한달전 대비해서 코스피 기업 11% 정도 하향 조정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4분기 적자까지도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기업들도 대부분 실적 전망치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글로벌 실물 경기가 확실히 둔화되고 있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뭐 반대 시위라든지 다른 불확실성들도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환경들이 녹록지 않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2,300에서 2,500포인트 박스권을 연말까지 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뭐 그렇다고 다시 하락 추세로 갈 거라고 보진 않는 게 이제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이겠죠. 최근에 코스피가 약간 올라왔지만 여전히 PBR 0.9배 그래서 하반 경제 성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좀 갇힐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말이 조금 애매하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해요. 네네.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였던 이번 해였는데 그렇다면은 내년 2023년에는 달러가 그 정도의 강세는 아닐 것이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위험자산 시장이 완전히 살아나는 것도 아니라면은 그 사이에 있는 어떤가를 조금 봐야 될것 같은데.
그게 일단은 금인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금에 대한 관심은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그 무역 수지를 보면은 국내 같은 경우 계속해서 적자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400달러 적자로 무역 통계치 작성 이후에 또 최대 적자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인데 수출이 그만큼 안 된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여건도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뭐 중국이라든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둔화가 가장 큰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빨리 해소되기는 조금 어렵고요. 국제 금 가격을 보시면 11월 저점 대비 8%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승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은 진작에 이제 금이 올라올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 교전이라든지 뭐 경기 두나 안전자산 선호 이런 부분들 뭐 인플레이션까지도 이게 다 금가격의 강세를 말하는 요인이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금이 많이 못 올라왔다 왜 이제 올라오냐 달러가 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차피 금도 달러로 거래되는데 달러가 이렇게 강하면 자산인 금가격이 올라가긴 힘듭니다. 근데 최근에 피벗 기대감 때문에 이제 달러가 주춤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금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달러까지 꺾였기 때문에 이제는 금이 올라갈 수 있는 거의 모든 여건이 갖춰졌다라고 보고 여기서 금은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올해 같은 경우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금을 엄청나게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 차원에서 금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위험자산의 선호 심리가 많이 약해진 것도 금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죠.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또 국내 같은 경우 부동산 시장도 안 좋고 뭐 코인 시장 같은 경우 유닉스 사태까지 굉장히 많은 악재들을 좀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금을 한 5에서 10% 정도 편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당연히 네, 실물금을 사는 것은 비용 소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금 관련 ETF를 이용하는 것이 또 가장 저렴하게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금의 가격은 업사이드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현재 위치에서 최소한 5에서 10%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이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못 올라왔고 또 갇혀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지금 달러가 꺾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상승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정도까지는 금의 포지션을 좀 유지하신다고 한다면 뭐 지수 대비해서는 나쁘지 않은 수익이 날 것 같아요. 다만 금이라는 게 어쨌든 크게 오르고 크게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포트폴리오에 대한 분산 차원에서 이제 담아 가시는 거지 뭐 그렇다고 뭐 금을 적정히 투자 대상으로 삼자 요건 아니니까요. 그냥 하나의 투자 대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 관련주도 아니고 뭐 금을 사는 것도 귀금속을 사라는 말은 아니고 네, 맞습니다. 네, 금 ETF를 지금 시장에서 포트폴리오에 5에서 10% 정도 담아두면 좋겠다. 이제 달러가 지금보다 엄청난 강세를 사실은 나타내기는 힘들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헤지 수단으로는 금이 적절하다라는 이야기 듣고 왔고 이번에는 시장의 업종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배터리 업종에 대한 뭐 기대감은 그래도 여전히 있어요. 보니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2차 전지 쪽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강한데 보니까 간밤에 뭐 IRA 관련 법안 해서 수혜주들이 폭락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이제 밸류가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부담감이 있는 것 같은데 2차 전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밸류는 굉장히 높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이 방송을 할 때는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입장을 조금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약간 중립 혹은 이제 중립 이하까지 이제 입장을 내려놨고요. 이유는 당연히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래서 지난달보다도 확실히 2차 전지 관련주가 좀 더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왔다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호재들도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뭐 LG 에너지 솔루션, SK온과 합작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설립한다.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뭐 그만큼 성장성이 기대되니까 공장을 설립하는 거겠죠. 뭐 IRA도 이제 노린 거기는 하지만 성장성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대규모의 투자를 하는 건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양극재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데 배터리사들의 핵심 소재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그중에서 양극재가 배터리 부분의 원가, 4차
네 가지 이제 소재 중에 40% 원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수치적으로는 2026년에 양극재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것이다. 그러니까 4년간은 성장한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국내 같은 경우 에코프로비엔이나 포스코케미칼을 비롯한 양극재 기업의 증설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경기 둔화 때문에 전기차 판매량이 조금 주춤해진다라고 한다면 이 공급 과잉 리스크가 생각보다 빨리 부각될 수도 있으니까 좀 미리 준비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2차 전지주의 평균 PER이 지금 60에서 70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내 주요 양극재 업체들의 PER도 50배에서 100배 수준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나는 뭐 몇 년 정도 가져갈 거야 라고 하시면 뭐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만, 신규적인 진입을 하실 분들은 조정이 분명히 오는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 빠르게 신규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조금 더 내려오면은 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는 지금 진입을 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방산주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업종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방산주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방산주 이슈가 많이 나오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간 종목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종목도 있기 때문에 좀 덜 올라간 방산주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의 방산은 이제 성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 방산에 대한 관심이 글로벌 쪽에서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와 러시아 교전을 계기로 해서 우리도 자주국방에 대한 필요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유럽 쪽에서도 상당히 방산비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21세기에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이슈를 보고 처음에 이제 교전 상황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분들이 많은데, 한국은 계속해서 군비를 늘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북한과의 이제 교전이 끝난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휴전 상황이죠. 지금 이제 종전이 아니기 때문에 군비를 낮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7년 세계 방산 수출의 점유율 5%를 한국 업체가 차지할 걸로 봅니다. 현재는 2% 되기 때문에 현재보다 한 두 배 정도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폴란드에 굉장히 많은 무기들을 수출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수주 계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산업체라는 것이 단기간에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 지원 산업이고 굉장히 이제 큰 돈이 투여돼야 되는 산업인데 이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가 방산 부분에 투자한다고 해서 당장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까지는 수주 호조가 이어진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이고, 관련주로는 한화시스템, 지금 군사장비 부분에서 수주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데, 다른 방산주 대비해서 가격 매력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접근할 만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주 가운데서는 방산주를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정책주 가운데서는 그래요. 사실은 이제 우주항공과 방산주 조금 두 개 중에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우주항공 같은 경우 어제 또 우주항공청 이슈가 나오면서 좀 많은 기대감이 좀 폭발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조정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방산주가 아닐까. 수주 모멘텀도 지금은 우주항공주보다는 방산주가 더 강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릴 텐데, 한 달 전쯤에 나오셔서 삼성전자 지금 좋다, 이렇게 네, 말씀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을 제가 이제 기점으로 봤을 때 어제겠죠? 월간 기준으로 보니까 10% 이상 올랐더라고요. 네. 아마 그때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뭐 마음 편하게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한 달 전략, 그리고 업종 종목들 어떤 거 보세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산타랠리 기대감은 크지 않다라고 봐요. 산타랠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연말에 이제 기업 보너스라든지 뭐 연말에 이제 트레이더들이 매수를 해놓고 뭐 배당을 받기 위해서 포지션을 구축하고 뭐 휴가를 간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어디까지나 경기가 일반적일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서 보너스를 삭감할 수도 있고요. 또 미국 트레이더들이 소매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매도 포지션을 취하기도 해요.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이제 매출이 반짝 올라온 거는 괜찮습니다만, 이제 할인폭이 너무 컸고, 맞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우려 때문에 미리 가수요가 발생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 초에는 수급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블랙 프라이데이 하나만을 가지고 뭐 연말 쌈파랠리 이렇게까지 연결시키긴 좀 어렵다
라고 보고 있고요. 낙폭과대 성장주를 여전히 개별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치주를 보는 거는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금이라든지 배당주에 가치주가 밀려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치주는 투자 매력이 없고 그리고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불경기에도 성장할 수 있는 성장주를 보는 것 굉장히 어렵지만 결국은 이 전략이 트레이딩에는 가장 맞다라고 보고요. 섹터로는 카메라 모듈주예요. 이제 좀 생뚱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스마트폰 고화소라든지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UAM 여기에도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고요. 로봇이라든지 이제 4차 산업 관련된 드론도 마찬가지고 카메라가 적용이 안 되는 분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장과 괴를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카메라 모듈주를 관심 있게 볼 수 있다라고 보고요. 관심주로는 MCNEX예요. 그래서 고화소 부품 공급이 꾸준하게 확대되고 이게 이제 전장 카메라 공급에서는 가장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지금 실적 부진 때문에 좀 밀렸어요. 스마트폰 카메라 공급이 부진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선반영됐다라고 보고 전장 사업 부분에서의 외형 성장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좀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내년까지 조금 길게 호흡을 가지고 가면서 보면 되는 기업인가요? 네, 그래서 뭐 한두 달도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요. 한 6개월 이상 보유하시기에도 좀 괜찮은 기업이라고 봐요. 지금은 많이 떨어진 성장주 요거를 보는 게 또 핵심적인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 요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상황 이야기해보고 왔고요. 지금까지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